5년 전이랑 지금이랑 상당히 달라져 있어요. 더 컸겠죠? 아니죠. 작아졌어요. 장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단위가 움직이는지.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 전 걸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장사랑 확실히 다른 거는 사장 없이는 이 가게는 못 굴러가요. 이게 직원이 있다고 내가 없이도 내가 가게를 비워도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수족관은요, 한번 오픈하면 접을 때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고 있으면서 울산에서 제 동생들이 몇 군데서 하는데 딱 3개월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와, 형님 물갈이다 죽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하지 마세요가 맞는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8년 만에 뵙겠습니다. 아, 네. 8년? 8년 됐어요. 아, 진짜요? 2013년에 갔다 왔어요. 아, 네. 한번 오셨었구나. 결혼하시기 전에 오셨어요. 아, 네. 와이프랑 왔어요. 뭐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지금? 예. 네.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오케이. 네. 예전에 되게 화려했어요. 네, 네. 알고 계시겠지만. 네. 5분의 1. 네. 2층 그 분야가 왜 슬슬 바뀌었는지. 바뀌었는지 한번 이런 인터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수족관 업계 2세대가 네. 왜 이렇게 넘어오냐. 2세대? 네. 네. 아. 제가 옛날에 기억하는 건 이 ADA 약간 매니아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과기까지 스낵으로 된 ADA 전용 여과기에 아. 네. 조명에 작은 어항에도 다 ADA 달아놓으시고. 아. 근데 지금도 메이커는 ADA가 보이는데요. 네, 다 네. 보여요. 네, 그랬었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아, 진짜요? 네. 어, 왜 이렇게 변경되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네, 좀 그건 이따가 제가 네, 한번 아.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인터뷰 시작해볼까요? Let's get it. 자, 이제 바로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수족관을 좀 네. 오랜 기간 하셨는데, 네. 시작하게 된 계기, 처음에 시작하게 된 수족관 계기. 시작한 계기? 네, 수족관, 일단. 이거 너무 멀리 가는데요? 정말? 정말 멀리 가는 건데. 아, 진짜. 다 얘기해요? 네, 해요. 그냥 네.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네. 그냥 어릴 때 물고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뭐 잡는 것도 좋아하고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모뎀이 들어오면서 와. 천리안 중학교 초중학교 때 하이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다. 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관동이라는 열대어 동호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채팅으로 하셨던 거예요? 네, 그때 아, 처음이었고 파란 화면에 흰색 글씨. 나 그거만 있었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물사모라고 아마 그게 최대 규모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예. 네. 거기에 정말 겁없는 꼬맹이로 되게 유명했죠. 예. 네, 그게 네 시작이었는데 뭐 사실 뭐 물고기 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 재미로 키워왔어요. 지금 이제 뭐 사실 이게 이제 되게 오래된 사람이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니아의 입장이랑 그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분양이라는 개념 자체는 완전 배제되어 있는 상태의 매니아 생활이었고요. 지금 매니아들 그러면 분양이라는 게 뒤에 따라오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저는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어항 세팅하는 거, 고기 키우는 거, 그리고 번식시킬 때 그 해강. 네,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뭐 전공도 이거 하고. 아 진짜요? 네, 저는 이렇게 뭐 수산대 나왔고. 네, 그냥 평생 고기만 만지고 살았어요. 아. 네, 그 어떻게 시작했냐 그러면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야, 그러네요. 네. 그럼 그게 한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진짜 어렸을 때부터니까. 98년도에 제대로 시작이었으니까요. 엉덩이로. 네. 와. 98년도, 99년도. 네. 98년도면 제가 이제 저도 물생활 그때 시작했거든요. 네. 아 진짜요? 진짜 집에서 물생활 할 때요. 아 네. 대박이다.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네, 아, 맞을 거예요.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너무 길죠? 자 예. 아닙니다. PC하우스라는 이름을 네. 갖고 하셨잖아요 수족관을. 네네. 저 PC하우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재작년까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재작년까지. 네 재작년까지는 수초 그리고 PC하우스 엉덩이 사장이 못 구하는 물고기는 없다의 트렌드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못 구하는 물고기가 없다고? 네, 모든 예. 고기를 제 손을 통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죠. 전화드리면 된다. 네. 아. 그런 자신감이 있었죠. 아. 근데 작년부터 이놈 새끼들 때문에 조금 바뀌었어요. 네. 좀 이따 이건 상세하게 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울산에만 계셨던 거예요? 네. 원래 학교를 통영에서 나왔거든요. 아. 통영에서 뭐 잠깐 하다가 일로 바로 올라왔습니다. 아. 네. 울산이 고향? 네, 원래 울산 사람이에요. 그럼 PC하우스 사장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거 수족관에서. 수족관 제일 잘하는 거? 예. 해수 빼고는. 해수 빼고 그냥 다 자신 있습니다. 마스터. 저랑 비슷한. 네. 아 진짜요? 네. 어, 그럼 혹시 네이처 비오톱 그냥 다 통 네. 세팅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열심히 하고 네. 계시고. 자꾸 제가 아까 좀 주제가 변경됐잖아요. 그 물고기에 미쳤던 사람에서 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좀 약간 이제 슬슬 이렇게 내려놓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어는 가시네요. 네 하고는 아,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좋아하니까 물을 네. 물을 좋아하니까. 네. 가장 좋아하는 컨셉의 수조는 어떤 거세요? 저 비오톱 좋아합니다. 비오톱. 네. 아 그렇구나. 네 원래는 네. 이와구미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바뀌더라고요. 내려놓으면서 바뀌어요. 아. 어, 이 지저분한 맛도 있어야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 상업에서 좀 바뀌는. 그쵸, 예. 네. 아... 자식.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비오톱이 상업화는 좀 안 돼요. 어, 안 되죠, 절대. 네. 취미의 입장이죠. 혹시 대게도 그럼 수조가 있으신가요? 네, 빈 수조만 있습니다. 빈 수조만? 네. 고항은 비어있을 때 제일 이뻐요. 아... 네, 조명은 그쵸. 켜요, 가끔. 아. 네, 절대 알겠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안 넣죠. 예. 수족관을 운영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싶은 것들 혹시 이게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 세팅 뭐 이런 것도 제 입장에서는 그냥 세팅 수조나 뭐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사실은 저도 지금 이걸 되게 오래 겪었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세팅 어항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변질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예. 저희 수족관 사장들이 세팅을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직접? 손님들이 예. 저희가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제가 바라는 거라 그러면 직접 하실 수 있게 재료를 구매해 가시는 걸 제일 좋아하죠. 그래야 재미를 붙이잖아요. 아 그렇죠. 물생활에. 그렇죠. 예. 네, 저희는 세트 어항을 파는 게 편해요. 왜냐면 값어치도 받고 거기다가 이제 뭐 재료비도 거기서 추가 다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제 인건비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좋긴 한데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손님이든 재료를 가지고 가셔서 직접 하나하나 해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수족관 쪽에서? 구피요. 구피, 네. 생물. 여기서. 그렇죠. 아. 네. 구피 내용 됐죠? 그렇죠. 아. 그걸 못 버리죠. 알풀은 20년째 최고죠. 네. 아. 요 질문은 뭐 저희도 구독자분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 네. 수족관을 시작하고 싶다. 그리고 뭐 물방을 시작하고 싶다 이런 질문이 많이 받거든요. 아, 이제 진짜요? 수족관을 오래 하셨으니까 혹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팁이 있다면 간단하게 작게 뭐 말씀해 주시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참고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저는 네. 돈을 벌 거면 안 하는 게 맞고요. 돈이 먼저냐, 내 라이프스타일이 먼저냐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다면 이 직업 할만해요. 뭐냐면 좋아하는 거를 하루 종일 만질 수도 있고요. 그만한 거에서 부가가치가 나온다면 정말 즐거운 일이기도 한데요. 예. 안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나만 즐거운 걸 찾는다면 하라 그래요. 다만 내가 책임져 줄 사람들이 있다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족이 네. 있고. 이게 저는 1년 365일 중에 쉬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4살인데요. 아들님이랑 주말에 놀아본 게 손가락으로 꼽아져요.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랑 놀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큰 거긴 한데요. 저는 그게 재미있는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도. 다만 얼마 전에 아들이 아빠랑 뭐 했어?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재작년에 데리고 갔던 기차 여행이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울림이 네, 이게 두드려 맞는 거죠, 아들한테. 그쵸. 네, 그게 크니까 차라리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총각대 하고 결혼해서 포기하고 다른 거 찾을 수 있으면 해라. 대신 다른 장사랑 확실히 다른 거는 사장 없이는 이 가게는 못 굴러가요. 이게 팩트예요. 내가 없이는 이 가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는 사장의 느낌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장이 아니죠. 노예지. 그게 좋다면 하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문의 주시는 분들이 조금 직장생활 하다가 네. 좀 모아놓은 돈 플러스 대출금 해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모든 전업으로. 아, 예. 네. 왜냐면 물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거 내가 물방하면 이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네. 하신 그 부푼 꿈을 안고 거의 다 대부분 시작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야 그런 분들이 들으면 야 이게 정말 현실적인 네 제가 팩트를...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리면 아... 저희 아들이 저랑 손잡고 놀아본 게 5번도 안 돼요. 4년 동안? 4년 네. 동안. 저는 일요일도 2시가 되면 무조건 본능적으로 가게로 와요. 야, 커요. 많은 생각을 되게 커요. 네.
제가 유튜브 촬영할 때마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한 방씩은 때려줘요. 아 좋지만 저같이 살림이 있어요라는 거. 네. 비싼 연령대 아이들이겠지. 네, 정말 커요. 아들이 아빠랑 뭐 했어? 그러면 아빠랑 기차 탔어. 내일 물어봐도 아빠랑 뭐 했어? 아빠랑 기차 탔어. 그거 1년 동안 듣고 있으면 되게 아프거든요. 이게 직원이 있다고 안 돌아가는, 그러니까 돌아가고 내가 없이도 내가 가게를 비워도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그 수족관, 전국 수족관 탐방 중인데 네. 이제 이쯤에서 수족관 쪽에 질문을 이제 좀 마치는 걸로 하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물고기에 미쳤다가 이제 좀 다른 거에 미치시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그렇게 된 계기가 일단 어떤 거세요? 그렇게 좀 바꾸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지금 이걸 좀 뭐 짧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예. 제가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수족관이라는 취미생활 규모가 5년 전이랑 지금이랑 상당히 달라져 있어요. 더 컸겠죠? 아니죠. 작아졌어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늘 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안 커졌어요. 왜냐하면 작은 수조는 많이 팔려요. 그렇죠. 작은 수조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시장 규모가 커지진 않아요. 시장 규모라는 거는 이 매장 안에서 돌 수 있는 돈의 양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5년 전만 해도 3자짜리 이상의 수조들이 한 달에 한두 개는 무조건 나갔어요. 3자 1m가 넘어가는 수조들 저희도 세팅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돈의 순환 구조가 오프라인 매장에 살 수 있는 정도로 돌아갔었단 말이에요. 다만 최근 3년 안에 대형 수조가 점점 사라지고요. 저는 시장을 어디서 보냐면 트로피시넷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트로피시넷의 대형 수조 매물이 재작년에 엄청 쏟아졌어요. 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게 그때 싹 빠지더니 대형어 시장이 같이 확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수초왕도 또한 작아져요. 사람들 두 자짜리 할 거 자반으로 바꾸고 뭐 다섯 개 할 거 하나만 하자. 이게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게 뭐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온라인 매출이 올랐습니다. 가게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이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온라인이 뭐 사라져야 된다 혹은 온라인 쇼핑몰이 뭐 전국에 있는 수족관 매출을 정말 망치고 있다 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수족관이라는 취미생활 자체가 점점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실제로 몇 년 전만 해도 이 원목 수감장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팔렸어요. 엄청나게 나갔었죠. 이게 집에 한 집마다 이게 상징이었어요. 원목 수감장인데 지금 안 나가죠. 네, 아예 안 나가요.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수조가 작년까지만 해도 두 자짜리였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한 자 반으로 또 줄었어요. 집이 작아진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수조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돼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했지만 파충류 시장이 커진 이유는 수족관 10개 투자하는, 그러니까 수족관 1개 투자하는 시간이면 얘네는 10마리 이상이 손이 가요. 사실 어항이 손이 많이 가긴 해요. 많이 가죠?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네. 특히 이제 수초어항 같은 경우는 오늘 물갈이 해야 되는데 내일 해야지? 아니에요. 안 돼. 그 진짜 안 되고 티가 나기 시작하죠. 이끼 생기면 또 닦아줘야 되고 네, 환수해줘야 그렇죠. 되지. 많이 가요, 진짜 솔직히 네. 얘기해. 그래서 최대한 막 일체형도 찾으시는 분이 막 또 뭐 사고 막 이러다가 네. 이제 그런 걸 찾으시는데 또 그거는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운영하기. 초보분들은 일체형이 그런데 네. 또 그러니까요. 원경님께서 네. 얘기하시는 거는 매니아들도 이게 쉬고 싶고 할 때 하고 있거든요. 아, 매니아들도 그렇죠. 매니아들이 수조를 10개, 20개 돌리시던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에요, 최근에. 아, 김 사장 이제 지쳐서 못하겠다. 네. 줄이고 싶다. 네. 근데 그분들이 줄이면 시장은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네. 진짜 아까 시장 말씀하신 대로. 자체가 네.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장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단위가 움직이느냐지. 예전에 100만원짜리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럼 요새 30만원짜리가 제일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그게 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취미로 시작했다 일이 돼버리면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죠. 네, 좀 약간 네. 뭔가 부담이 되고 네, 그 이제 아까로 돌아가지죠. 네. 취미로 생활해서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똑같아져 버려요. 네, 그래서 하지 마세요가 맞는 말이에요. 저는 지금 저처럼 소름이 돋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저는 이거 잘 얘기 안 하잖아요. 태든맛은 얘기해요. 아시죠? 이거 아니다. 근데 저는 완전 뭐 사장님이 저 보실 때 뭐 진짜 완전 저는 이렇게 물 생활에서 이제 1년이잖아요. DK랑 친하다는 이유로. 아, 그래요? 근데 1년, 1년 이렇게 했는데 딱 봤는데 느낌이 항상 얘기해요. 되겠냐? 맞아요.
아니 이게 되겠어? 우리 왜냐면 이게 하는 일이면 좀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저희도 이제 나이 있고 이제 아기도 생기면 네. 진짜 이렇게 되는데 미래가 저는 그 예전에 군대 가면 네. 그 고참들이 야 너 눈 감아봐. 안 보이지. 네가 네 미래다. 이렇게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짧지만 이게 좀 네. 구독자분들도 네가 뭘 판단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전 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예. 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딱 하니까 진짜 이게 피부로 너무 와닿아. 집 수납 많이 시킨 거죠. 아, 이 정도도 수납 많이 시킨 네. 거였구나. 이게 뭐 아까 이거 찍기 전에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난다 긴다 하는 수초왕 실력자들 저보다 화려하게, 저보다 이쁘게 원근감을 따져가면서 세팅하시는 분들도 저랑 아마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작품들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1년이란 말입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걔를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업의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1년 만에 팔 수 있느냐 얘기했을 때 답변이 제대로 돌아오는지가 수초왕은 가장 이쁜 게 1년이에요. 예, 네, 그만큼 돈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손님이 과연 1년에 한 번씩 이 돈을 드릴까? 지금은 아니에요. 안 드리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와.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경제적으로. 예. 뭐랄까. 지금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족관들이 장기 유지가 가능한 왕들로 조금씩 가려고 하는 게. 그렇죠.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영향이죠. 와, 이거 지금 수족관 탐방 이제 지금 하고 이제 좀 서울로 올라가려고 이제 지금 말씀하는데 탐방기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찍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인터뷰 계속 하잖아요. 아, 좀 많이 아, 몰입이 되고 있는 상태라. 네. 예, 진짜요? 그러면 그 네. 지금 미쳐가고 있는 그건 어떤 거예요? 혹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예. 예. 야, 이 얌전한 애가 나와. 오. 무서워요? 오, 도마. 이런 거. 크레스티드 개코인데요. 아, 개코. 오. 네. 이름이 개코인가요? 크레스티드 개코라는 아, 애들인데요. 예. 동안 부치류고요. 뉴칼레도니아를 뭐 원산지로 하는데 뉴칼레도니아는 사실 거의 다 멸종을 했다 그러고요. 아. 살고는 있대요. 뭐 다큐멘터리 팀에서 뉴칼레도니아로 한 달 정도 취재를 갔을 때 낱마리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뒤졌는데 두 마리 잡았어 이런 수준으로 아. 살아는 있대요. 아. 다만 유럽 뭐 각국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얘네들 개량에 지금 힘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각종 색깔들의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일종의 레오파드 개코 예전에 유행했던 그런 애들이랑 비슷하게 지금 파충류 쪽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가장 종이고요. 사실은 시장 자체가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졌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취미로 생활을 취미로 번식을 하고 키우면서 일종의 용돈벌이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 생각을 이것도, 해요. 이것도 네. 번식하면서 그렇죠. 이거 뭐 용돈벌이면 뭐 금액 한 뭐 한 뭐 지금 이거 보여주신 거 한 얼마 같으세요? 전 저거 한 30? 아 30만원? 많이 보시는데? 비싼가? 아니요 많이 보시는 거 맞아요. 저는 한 아까 솔직히 얘기해도 될까요 일단? 네, 가격? 네. 한번 네. 진짜 얘기해도 돼요? 네. 한 8만원 생각했어요. 네 그쵸. 아 저는 레오파드 개코랑 이런 비어디 데리고 키웠었죠. 이거 아 키우셨었구나. 키웠었기 때문에 아. 비어디를 그때 20만원 30만원 2만원 샀거든요. 네. 15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아, 하죠. 저는 8만원도 조금 더 크게 생각 진짜요? 아 진짜 정말 솔직하게 왜냐면 아시겠지만 좀 약간 무서워하는 건 그래서 그런 건지 이거를 뭐 솔직히 말해서 8만 원이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네. 뭐 이런 게 얼마 정도예요? 지금 8-90만 원. 예? 네. 8-90이요? 네. 저게? 네. 지금 여기 한 칸에 들어 있는 애들이 평균 가격대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잠시만요. 네. 요 많은 이 친구들이 네 거기 싼 애들이 한 15만원 한 통도 15에서 그 다음에 요런 줄 애들이 평균 100 예? 여기가 평균 200 우와 말이 당 여기도 네 여기도 뭐 30에서 100 사이 여기 지금 여기만 해도 잠시만 아, 여기 억이 넘죠 억이 넘다고? 네 우와 지금 그 장어라고 적혀있는 애 있죠 장어 네 제 장어라고 적혀있죠 네. 네, 그 까맣고 하얀 놈이거든요. 저거 네. 예, 걔 제 매입가가 3,500입니다. 3,500만 원이요? 네. 아, 여기 찍어야 겠다. 장어. 잘 들으세요. 매입가예요. 네. 여기 밑에. 매입가 얘기하면 안 되고. 아, 그 매입가예요. 어차피 팔지도 않아요. 아. 안 파는데 매입가가 3,500이다. 네. 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겁니다. 그 그랜드 안 되네요. 네, 그 그린저 뭐 옵션 하나도 안 나오면 되겠죠. 네, 뭐 소나타 풀 옵션 나오겠네요. 소나타 풀 옵션. 네. 진짜 무시무시한 시장이다. 지금 할 그렇죠. 말을
그런데 그렇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얘기하면 좀 건방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매장이 막 유명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사실 크레스티즈 개코에서 브리더로서 되게 유명한 친구 개체를 제가 받아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걔네들 개체를 하루에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는 계속 판매를 하고 있어요. 100만원짜리를? 뭐 30만원에서 100만원, 200만원 정도 되는 것들을 하루에 한두 마리? 네. 그게 지금 주수입이시겠네요. 네. 수족관을 많이 그러면 지금 네. 수족관 같이 하고 계신데 비율로 따지자면 한 8:2 이쪽이 8? 네. 월 매출에 8이 이 친구들이 공간은 지금 여기 1평 돼요 지금 네. 2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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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간 차지도 안 하고 네 이거 진짜 부업 되겠네. 네 그렇죠. 지금 아까, 이쪽으로 부업을 뛰어든 사람 아까 많죠. 용돈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집에서 돈? 아 집에서 하시면 사람들이 많은 마리수도 아니에요. 뭐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 어미를 데리고 사실 뭐 수족관 쪽이랑 봤을 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수족관이 제가 이 시장을 모를 때 당시 작년 초까지만 해도 야 코모든 애들 키우는 거 왜 키워? 그러니까 야 들고. 저거 팔아서 돈이 된다고 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 생각했어. 네 아니더라고요. 요 그룹으로 한 세트를 맞추는데 보통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천에서 2,000 정도. 앙컷 3마리에 수컷 1마리 정도 하면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맞추거든요. 그 뭐 레이아웃 같은 것도 하나요 혹시? 이게 다예요. 예? 이게 다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아니 뭐 스폰지 하나 박아. 이게 잠깐만요. 제가 이걸 빼볼게요. 비어있는 거네. 네. 아니 안 비어있어요. 얘가 기본 세트예요. 와. 이걸 비바리움으로 막 열심히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얘 못 찾아요. 아 그치. 숨어서. 안 보여요. 아, 보긴 봐야 되니까. 네, 이게 기본 사육 세트라고. 관상원이, 관상용이니까 봐야지. 네. 그니까요. 네, 이게 그냥 채집통이잖아요. 얘는 채집통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난방 안 해도 되고요. 도마뱀인데 벌레 안 먹여도 돼요. 아, 아까 그리고 벌레 안 먹이더라고요. 네, 사료 먹잖아요. 그거 물어보려고. 벌레 먹이 제일 작은 거. 귀뚜라미를. 네, 네. 제일 작은 거거든요. 아. 미러미나 귀뚜라미를 간혹 간식으로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귀뚜라미가 들어가요. 특식으로. 고기는 먹고 살아야지. 아, 그쵸, 그쵸. 다만, 1년 365일 한 번도 안 줘도 돼요. 사료만. 그렇죠. 지금 파충류 쪽에서는 크레스티드 개코가 인기가 제일 많은 편이에요. 이게 얼마나 갈지는 저도 사실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시장이 제가 시작한 게 작년 3월 달부터인데 지금 딱 1년 됐죠. 1년 만에 저는 진짜 미친놈처럼 사모았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찾는 데 없으니까. 찾는 데 없으니까. 네, 찾는 데 없으니까. 얘네는 태어나면 암수 구분이 안 됩니다. 암수 구분이 되려면 어느 정도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3개월, 4개월 이상 키워야 수컷이 티가 나고요. 암컷 같은 경우는 길게 봐서 6개월까지는 기다려라라는 말이 맞거든요. 그럼 아까 먹이는 작은 친구도 아직 성비가... 성별을 몰라요. 아... 네, 레오파드 개코나 이런 애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온도 조절에 따라서 암수를 정하고 나오는데 얘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전혀 안 한다. 나 이 얘기 들으니까 한 마리 키워볼만 한 게... 일단 난방을 안 한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체질통에 아무나 키울 수 있고. 얘네가 그냥 아파트 실어 충분히 키워지거든요. 야, 알겠습니다. 못 따라가요. 공간 차지도 작고, 네, 물소리도 안 나고, 밥도 이틀에 한 번만 주면 되고, 비린내 안 나고 물비린내. 네. 네, 없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 앞두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최근 2년 동안 사장님께서 그 수족관 관련된 게 좀 급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느끼신 이유랑 네, 해결책은 없을까? 해결책 뭐 돌아갈 수 있나? 사실 업계에서 20년을 봤어요. 뭐 중학교 다닐 때도 매일 수족관 가서 살았었고 매일 거기서 일을 도와주고 저는 정말 중학교 때 뒤통수 맞아가면서 호수 마는 걸 배웠어요. 야 우리는 호수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호수도 똑바로 못 감으면 네 평생 뭐 먹고 살래라는 말을 듣고 살았어. 사실 그때 내가 이 수족관 짓을 하고 있을까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사실 집에 수족관 하나 갖다 놓는다고 호수를 쓸 만한 사이즈가 없어요. 저의 건방진 생각이지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사람들은 바빠요. 정말 요새는 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데 언제 이거 물갈이하고 있냐 이거죠. 동물은 좋은데 그건 한 개. 그냥 이만한 거 하나. 더 이상 정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목표를 가지신 분들 정말 매니아 분들 중에 100명이면 100명이 그랬으면 정말 좋겠죠. 그럼 제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안 하고 있겠죠. 외도죠. 저한테는 외도를 안 하고 있을 건데 1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정말 이쁜 수초왕을 만들어서 난 콘테스트 1등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명을 위해서 수족관을 기회비용을 그렇게 들여가면서 해야 되나 생각이 든 게 2년이 딱 된 거예요. 정말 개선점? 모르겠어요. 있을까? 사양산업이라고 마음속에 각인이 돼버렸는데
어떠한 노력을 할까? 제 생각인데 대부분 수족관 지금 이제 한 1, 2년 되신 분들이나 네. 수산사장님들은 이게 지금 더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온라인 규모도 그렇고. 네. 그런데 네. 또 사장님이 지켜봤을 때는 또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유가 매출이 내 돈을 만들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높아도 매출이 높은 거죠. 지출도 있고 마진. 마진. 그냥 이 얘기는 않다. 하면 되게 웃긴 이야기인데요. 저희 도매가보다 인터넷 최저가가 더 싸요. 이 수족관 샵이에요 이게. 이 말 그냥 삐 처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 예, 예, 예. 네이버 최저가가 저희 도매가보다 싸요. 이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 잘못된 거예요. 인터넷을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예민한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 그럼 오프라인 장사를 네가 왜 하고 있냐. 근데 수족관이라는 건 저는 이 마무리 같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까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수족관은요 한번 오픈하면 접을 때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레알이다. 이게 팩트예요. 진짜다 진짜. 네, 수족관은 얼마를 쓰던 거네. 얼마를 투자해서 세팅을 하던 세팅에서 물이 한번 당겼던 것들은 다 쓰레기로 버려야 돼요. 진짜 네, 진짜. 얼마가 들어갔든 배선을 하든 전기 배관 다 할 줄 알아요. 수족관 사장도 웬만한 거 다 할 줄 알거든요. 아, 네. 다 할 줄 알지. 네. 그 시간 투자한 것까지 해서 수족관을 폐업을 할 때는 모든 게 쓰레기로 바뀝니다. 책임을 지어. 네, 돈 내고 버려야죠. 가져가지도 않아. 네, 맞아요. 이거를 뭐 예전 같으면 그냥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트로피시네 벼룩시장 같은 데다가 얼마에 팝니다 내놓고 막 쓰러 갔어요. 그래. 그 3년 전까지. 안 될 것 같아. 네. 지금은 아무도 안 들고 가요. 그냥 돈 내고 버려야죠. 많이 바뀌었죠. 근데 시장이 커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이 커지려면 바빠 죽어야지. 예. 네. 근데 왜 니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애도 못 보면서 수족관에 있냐? 하던 거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생각이 많아지. 최선이니까. 네, 일단 좀 혹시 그 네. 물고기에서도 네. 물방이나 이런 게 있어서 무한 번식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번식된 개체들은 세금을 안 내기잖아요. 아, 세금이요? 예. 네. 세금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가격에 메리트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개인 분양은 많이 빠지는데 네. 그런 것들이 또 시장을 또 약간 어지럽히는데 저는 흐린다고 생각 안 해요. 안 해요? 아, 전혀 안 해요, 이거. 네. 왜냐하면 그런 건강한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개를 수영하려면 수저라도 사러 오겠죠. 네. 다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 물방을 하는 사람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죠. 시간 노력 대비. 그렇죠. 물방 차리는 거랑 수족관 차리는 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네, 물건만 안 갖다 놓을 뿐이죠. 수족관 하나 차리고 손님만 안 올 뿐. 네, 똑같아요. 비용이나 시간. 네, 어차피 이것도 물방도 접을 때는 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사업자를 웬만해서는 다 내고 있겠죠. 왜냐 지금 뭐 워낙 인터넷들이 시끄러우니까 내고 있으면서 울산에서 제 동생들이 몇 군데서 하는데 딱 3개월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형님 물갈이다 죽을 것 같은데요. 물갈이다. 그래 너 한 달에 돈 얼마나 벌었어? 한 200만 원 벌었는데요? 야, 니 병원비 200만 원 넘게 나오겠는데? 지금 뭔가 너무 놀란 표정이 되네요.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완전 표정이 완전 죽었어요. 환수하다가 그게 너무 공감돼요. 솔직히 환수 진짜 제가 다 하잖아요. 수족관 일은 환수가 7, 80%. 네, 근데 환수하다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취미로 물도 해본 적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환수하다 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많은 생각이 잠겼어요. 내가 환수했던 그 기억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이 다르죠. 야, 아 나 지금 너무 제가 가야 된다고 했던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좀 약간 이런 팩트를 찔러주는 분들을 원했었는데 네. 이게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런 가려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했었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좀 마지막 질문 한번 하고 마칠게요. 즐거운 거 해주세요. 즐거운 거. 너무 어두워서. 네. 아니 이것도 PC하우스가 이제 앞으로 추구하는 뭐 목표나 계획 뭐 저는 사실 며칠 전에도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랬어요. 네. 뭐 누구든 애 눈물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뭐 크레 한 마리가 초등학생들 우리 병아리 들고 다니듯이 들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건 마음속에 드림이죠. 꿈이고 수족관도 똑같아요. 뭐 집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어릴 때 우리 요만할 때는 집에 수족관 다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있었어요. 철제 프레임 네 철제 있었고 그 다음에 고가구 아, 그 사료 그 핑퐁인가? 퐁퐁 그죠 그, 핑퐁 그, 두고 그 봉어를 했던 예.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될까? 이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다른 걸 찾을 거고요.
어항을 놓진 않을 거예요. 저는 이거 혹시 못 사는 사람인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어항을 놓진 않을 건데 지금 일단 매장에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저는 관공석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공석 관련으로? 그렇죠. 아쿠아리움 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 조금 이쁘게 더 커져서 나중에 제가 전화해서 나 이거 세팅할 건데 와서 좀 찍어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은 거고요. 그건 제 개인적인 목표. 네. 그리고 수족관 업계에 대해서 지금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게 올해 본 입장, 올해 이쪽에서 굴러서 이런 거를 다 빼고 유통구조는 한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프라인 로드샵들이 웃으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없죠. 없어요. 네. 그나마 물고기로 버티는 정도? 그거는 이제 뭐 한번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무리 할까요? 사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애니멀로 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 네, 저는 수족관 쪽 유튜브 진짜 안 보는데요. 이건 챙겨봐요. 아, 아 진짜요? 네, 재미없는 것도 더, 진짜 재미없는 거 더럽게 많은데 네, 자주 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아, 예. 제가 조금 무거운 얘기 했던 거 그냥 다 잊어주세요. 아, 예. 자, 감사합니다. 예, 울산 PC하우스 수족관 사장님을 만나 뵀는데요. 상당히 울림 있는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시간이었고 뭐 짧은 물생활 기간이지만 많은 공감이 됐던 대화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로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울산 PC하우스에서 애니멀로 TV의 테드 PC하우스 한번 엉덩이입니다. 아, 엉덩이. 네. 빨리 와. 안녕. 네. 안녕. 끝. 애니멀로 TV.